난 내게 판에 있어. 아, 진짜 이게 참 판에 불이네. 자,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밤에 벌어지는 리얼 토크뮤직쇼 쇼쇼 오늘 출발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강민영입니다. 여러분께 먼저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자, 오늘 제 옆에는 말이죠, 참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미인이 왔습니다. 그냥 미인이 아니요, 보통 미인이 아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아주 혹할 정도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정말 다재다능하다고 표현하기가 딱 맞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전라북도에서 얼마 없는, 예, 그야말로 토끼다 가수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최연아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십니다. 박수! 어허, 이거 벌써 아홉 명이나 들어왔네. 어허, 이게 오늘 대박 나간 임영애 씨가 최고 많이 들어왔네.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반갑습니다. 임영애 씨.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왔는데요. 먼저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부터만 해주시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이 제 소개를 하실 때 뺀 말이 있어요. 네, 뭘 뺐어? 호남 최고의. 아, 호남이구나. 나 전국. 호남인 거 모르고 내가 또 전국이라고 그랬네. 잡아먹네, 정말로. 예. 네, 호남 최고의 민영 가수입니다. 야. 네, 최연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함께 하는 게, 오늘은 제가 그 7080 무대로 저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 그, 저희도 기억나시죠?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 1955년부터 이제 1965년에서 한 10년을 잡죠. 그들만의 무대로 오늘 한번 이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기대해 주십니까? 자, 기대된다면 노래, 첫 곡제들은 뭔 노래를 출발하겠습니까? 네, 역시 우리 그 7080 그 노래는요, 노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예. 추억이래요, 추억. 아. 야, 멘트부터가 달라, 멘트부터. 고미라 씨가 누군지 몰라도 너무 멋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저기? 감사합니다. 누구세요? 이제. 아, 우리 권다연님이기도 하거든요. 네. 예. 저에게? 네. 노래도 배우고,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웁니다. 아, 원장님, 저는 글씨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잘 안 보이죠? 예. 네. 환자하던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저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미호도. 저는 보입니다, 이거 쓰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노래는 뭐죠? 네, 첫 번째 곡으로는 그 김세환 씨의, 예,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정해봤는데, 예, 이 노래가 중간에, 예, 천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예, 하면 여러분들이 사랑해 그걸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같이 하셔야죠. 아, 자, 그래,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자, 가봅니다. 박수, 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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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있을 걸. 박수! 야, 근데 말이에요. 네. 혹시 최 선생님 제가 이 노래를 최고 좋아하는 노래인지 몰라요? 아유, 절로 좋아하세요? 완전히? 진짜 제가 이 노래 좋아. 역시. 아, 그게 왜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냐면, 네. 노래 가사도 그렇고, 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누구에 대한 어떤 깊은 애정을 가질 때마다 이 노래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 원장님 생각하고 네. 이 노래 만청했나 봐요. 아니, 근데, 네. 이 노래가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곡을 한번 정해봤어요. 근데 말이죠.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죠.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통기타 언제부터 배우셨어요? 아, 통기타를. 네.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에, 네. 중공 고등학교 시절에 네. 저희 작은 오빠가 네. 음악 학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아, 사연이 있다니까. 네. 드럼, 기타, 오르겐 없는 게 없었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이제 오빠가 군대에서 군악대를 하면서 네. 그 트럼펫을 또. 아, 트럼펫을 또? 네. 작사, 작곡도 다 하고 네. 제가 그래서 두 살, 세 살 때부터 네. 집에 그 LP, 그때. 집에 없는 게 없어서 팝송 문화재 같은 걸 자랐어요. 그때는 이제 꼴리 폴리 막 이런. 그러니까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러한 천재적인 어떤 그 분들을 보면 다 집안에 그러한 어떤 영향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평생을 이제 통기타. 아니에요. 통기타 그때 오빠가 제가 이제 기타를 너무 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네, 선배님들 네. 대학도 네. 선배님들 치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서 제가 배우고 싶 집에서 이제 있는 기타를 조금 이렇게 했더니 네. 오빠가 하는 말이 지지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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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걸 하냐고 그 뺏는 거예요. 네,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 오빠님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다정한 연인 그렇지 뭐 이런 손에 거. 손을 잡고 그 그거 들어가는 음을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모르면서 그 선배님들의 흉을 내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말았어요. 말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제 노래만큼은 내가 이거를 기타로 좀 하고 싶다 해서 한번 덤벼들었어요. 그걸 독학을 했다고 봐야죠. 이야, 그러니까 지금 오빠가 음악학원을 해가지고 네. 어떤 좋은 기반이 있었는데 오빠가 세상에 지지배가 뭔 기타냐 그럼 못 치게 해가지고 몰래 그때 10대 시절에 아마 기타를 제가 배웠다면 지금 이러고 아니겠죠. 지금 오빠 지금 어디서 하죠? 오빠 익산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익산까지 쫓아갈 수도 없고 진짜. 근데 오빠가 네. 지금 음악을 바꿨어요. 네. 오래 음악을 했는데 네. 지금은 사진작가. 아, 유명해요 조금. 그래요. 오빠가 이 방송 보고 있을만. 아니 오빠 아니 이거는 내가 오빠한테 특별히 내가 이거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빠의 하늘 맺힌 튀어나가 오빠의 도움 없이 이렇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식구들은 참. 그때 저를 응원을 안 해요. 제가 뭐 하는가도 모르고 관심조차 없어요. 아 가만 있어. 몇 남매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몇 남매 그게 몇 남매? 남매? 오빠 언니들. 오빠들 언니들. 오빠 언니 오빠 언니 중에서 마지막. 네. 이게 원래 나올 자식은 아니었다. 이 말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45세죠. 그러니까 오빠가 한 20년 차이 나지 거의. 거의 한 막 17년 차이 자 우리 일대성 반갑습니다. 짝짝짝 형 빨리 노래기실 나와. 언제 오파뇨. 참 미쳐 울겠구만. 자 그러면 우리 최선 다음 노래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자, 다음 곡은 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네, 그 펄 시스터 그러죠. 예, 예. 배인숙 씨가 불렀던 아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네. 아 맞아. 네, 배인숙 씨 걸로 해봤고 제가 키를 단키만 한번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들 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기억납니까? 갑니다. 옛날에 이제 폴 시스터즈 처럼 별빛
정말 내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저 옥구슬 박명 들어오실 아 와대가 좋아하는 노래다 노래 잘한다 이렇게 우리 회장님이 또 들어왔대. 회장님도 가만히 보면 회장님도 가만히 보면 이 시간에 헐 일이 없는 갑이요. 아, 회장님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 미즈 시절 사진이 지금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네, 회장님 미즈 시절에 미즈 시절 이게 바로 15년 전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그러니까 회장님 참. 그때 쓸만하셨구만. 아니 지금도 쓸만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솔직히 우리 세 자매도 지금도 쓸만해요. 근데 누가 써줄지를 아닐까 문제지 그것이.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 제 방송의 컨셉이 뭐냐면 그냥 막 즐기는 거예요. 또 네. 웃고 떠들고 하는 네.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늘 방송하면서 오늘도 어디 인터뷰 하나 하고 왔는데 제가 늘 그렇게 인터뷰할 때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뭐냐면 절대 미리 짜고 말하는 경우 하지 말자.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람 말하다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아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저쩌고 아 내가 저걸 어떻게 어떻게 막 이런 말 하면 저런 말 막 짜고 가면 얼마나 복잡해. 만날 때부터 양심도 없어. 진실도 없고 그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평소에 막 하던 거 있잖아. 재밌는 거 그것도 좀 하고 여보세요. 아니 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우리 최 선생에 비하면 그냥 거시기도 아닙니다. 얼마나 걸치고 얼마나 재밌는 얘기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이쁜 입술로 절대 못합니다. 저기 갔다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려면 전라남도 벌교를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19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방송을 진행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에요. 보니까 고맙소 봄녀에 드셨네요. 우리 지감독님 아, 짝짝짝 별빛 작가 애초에 별빛 작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또 어디서 누구 또 부른 양반 있어요? 유수성계 고맙소 이 양반은 누구신지 모르고. 네, 자 우리 회원님들이시네요. 네, 제가 사실은 그 네. 원장님 저한테 네. 카톡에 우리도 네. 노래 강사 협회 차원에서 네. 뭐 이렇게 좀 협의자가 했잖아요. 네. 그 미리 좀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네. 쭉 해와가지고 예술단 법인으로 해서 네. 지원금 받았어요. 아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원장님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자 근데 아니 내가 우리 저기 예, 최나 선생님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자 이 절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독 눌러주십시오. 구독.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딱 그 강민영 TV에 금요일날 이렇게 생방송 화요일날 생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구독부터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 눌러버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독을 안 누르면 안 돼요. 절대. 그렇죠. 구독은 네. 당연히 눌러야 돼요. 몰라요. 누를지를. 그래서 제가 핸드폰 네. 검색해가지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근데 제가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이게 한 달 만에 200명이 구독자가 늘었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방송국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순수하게 구독자를 1000만 넘기고 2000명 넘기고 3000명 넘기겠다. 저는 4월 끝나고 나면 구독자 1000명처럼 바라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많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러면 저 선생님 자 이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뭐 사랑의 그 마음부터 사랑하는 마음부터 출발해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노래하면서 그 느끼는 그 평소에 노래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이요? 예. 노래라는 거는 슬플 때 예.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예. 또 내가 기쁠 때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노래가 감정을 다스려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도 허물고 그렇죠. 예, 아무리 가사말이 슬퍼도 예, 노래가 또 멜로디가 좋은 노래가 있잖아요. 네. 다 좋아서 희노애락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예, 날라리니 불금에 달러붙여 참 이 양반 누군지는 몰라도 날라리가 돌았네. 자 근데 오늘 제가 선생님과 노래 한 6, 7곡 제가 준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자, 이번에는 네. 그 최진희 씨의 카페에서. 카페에서. 오. 그 진짜 아니 근데 저하고 짰어요 안 짰어요? 절대. 원장님이 혹시 모르니까 한 일곱 여덟 곡? 아니 근데 아니지 아니 농담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도 출발해서 네. 누구라도 그러듯이 카페에서까지 지금 제가 사실은 가장 듣고자 하는 노래들만 지금 가져오신 거예요. 원장님 입에다 침 안 발랐는데. 아 침 절대 안 발랐어요. 제가 아니 근데, 농담 아니에요. 나. 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려면 입에다 침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곁눈질을 이렇게 봤더니 침을 안 발랐어요. 저는요 제 양심껏 이게요. 제가 영어하지 거짓말을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막 거짓말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게 카페에서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장 가르쳐주고 싶은 노래고 또한 우리가 사람이 추억을 먹고 산다 할 때 이 카페라고 하는 그 공간은 엄청난 추억의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야 고맙습니다. 네, 아니 원장님 제가 네. 그 이렇게 제가 적어온 곡을 네. 적어와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원장님이 필요가 없대요. 네, 그럼요. 아직 시간 아직 좀 있으면 아직 이따가 시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나 네. 좋아하는 곡으로 제가 선곡을 해서 저도 야, 기분이 좋아요. 진짜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느냐 그게 달려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최진희 씨의 노래 중에서 카페에서 오늘은 최현아 씨의 통키통키 들어봅니다. 감사하고요. 여우님 좋아 좋아요. 근데 우리 지감독님은 그냥 미친 양반이에요. 지감독님은 최현아 선생한테 미친 양반이에요.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네 양반 보니까. 여우 씨 신청곡 되네요. 신청곡 되죠. 신청곡 돼야 걱정 마요. 아 그다음에 우리 순선이 누나 좋아요. 아이고
그 김성환 토요일 밤. 원장님. 토요일 밤, 토요일 밤에 이거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그래, 그걸 금요일로 바꿔서 한번 불러야 되는가 보네. 아니, 근데 원장님. 네. 댓글보다 뭐 별사탕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별사탕 같은 건 없고. 별풍선 이런 건 없어. 아니, 그걸 먹고, 어먹 것만 있어.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 맞아. 그리고 우리, 예, 우리가 지감독님도, 지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유수성 씨, 예, 우리 유수성 선생님 구독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저기 저는, 있잖아요. 예. 혼자만 하지 마시고, 예. 한 30명 가입시키라고 하세요. 아, 그게 될까니, 그게.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보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원장님 지금 예. 하신 지가 몇 개 안 예. 됐잖아요. 예. 예. 구독자가.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래요? 예. 아, 그게. 벌써 700. 예, 758명인데, 지금 구독 누른 사람이 여기 지금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아.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77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최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우리 강민영 TV 잠깐 홍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민영 TV는 화요일날 8시, 금요일날 8시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요. 화요일날은 여러분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임영희 원장과 함께하는 음치 클리닉. 이번 다음 주는 저희는 여러분들 그 영탁시에 있잖아요. 영탁시에 찐찐찐이야 그거에 찐이야. 아, 네. 다음 주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찐찐 이거 찐찐 이거 이거 연습 찐찐이 이거 옆으로 옆으로 한번 해볼까 시작 허리 좀, 허리 찐찐 고개도 넘겨야 된다 네. 아니 허리 주시 아 허리를 절대 허리 아픈 양반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자 찐찐 예 찐찐이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 또 금요일날 저녁에는 우리 문기련 선생님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문기련 선생님께서 다음 주 금요일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아, 우리,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쭉 줄 서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분들. 제가 네. 원장님 그래서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아유, 드려요. 주세요. 제가 너무 영광이거든요. 왜요? 왜냐면, 네. 우리 강사, 노래 강사 협회에 네. 그 기라성 같은 네. 선생님들, 네. 선배님들 많이 네. 계시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통기타 하나 있다고 네. 먼저 이렇게 강민이 TV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내 친구 놈이 통기타를 쳤어요. 여기서. 네. 그랬더니 네. 조이수가 그냥 말없이 와. 야, 그래서 내가 이거 통기타를 또 불러야 된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한번 뭔가 조이수를 팍팍 올려줘야 돼. 네. 그래서 태어나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야, 통기타 때문에 불렀어. 아, 그게 아니다니까. 참말 웃기는 양말.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7080에 대한 그 네. 향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타만은 그저 좋은 거야. 근데 우리 다른 손님들 보면 거의 200개, 300개 다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통기타는 유달리 400개, 500개를 지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한번 선생님 모셔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국이 지금 이영숙님은 꽃바람이요. 그 다음에 누구야? 예, 예. 신청 그때 그 사람이게 이 가만히 보니까 여우씨는 그냥 뭔게 신청곡이 많디야 그리고 기쁜 우리 사람도 있고 우리 지감독님 자 그러면 이 세 곡 중에서 한 곡이라도 또 우리가 불러줘야 또 양반 자존심 안 상할 판인데 뭐가 가장 좋겠어요? 토요일 밤? 긴 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그 야 이게 아 선생님하고 지금 처음 하는 거잖아요 야, 이게 될랑가 모르겠는데. 예. 그러면. 김세환. 김세환 씨. 아, 토요일 밤. 예. 그러면, 가 있어봐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가 코러스는 해드릴게. 아니, 키를 2키로 해가지고, 예. 같이. 그게 가능한 거 써요, 이게? 예,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가능한가요, 이게? 아니, 키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운 높이가. 이게 또 저한테는 좀 예. 높다. 그래요? 그럼 예, 좀 맞춰주세요. 자, 그러면,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저기 여우 선생님이, 예, 예, 신청한 김상 토요일 밤 같이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예, 듣겠습니까, 그게? 이걸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토요일 밤을 금요일 밤으로 바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앉을래요. 왜요? 빅살이 한번 났어요. 근데 원장님이 안 도와주셔. 근데 우리 저 송이 씨 같은 경우 지금 천변을 삼천 천변을 걸으면서 노래 듣는다 그러고 뭐 민니, 예. 송이 씨 운동 최윤아 짱, 그다음 우리 짱 늘 나를 사랑해 주는 전국 예술 방송 메라킴 용수이성 좋아져요. 하여튼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혜성이 누나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화이팅입니다. 하여간 우리 이영숙님 최연아쌤 매력이 푹 빠진 내게 개차련디야. 감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이요? 어? 아이고 참 이렇게 사랑으로 네. 봐주시니까 네. 실수가 좀 있더라도 사랑으로 봐주시니까 네. 사실요 네.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은 네. 한 50% 60%가 노래를 제 발휘를 못 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거 네. 신경 쓰느라고 맞아요. 고음 신경 써야지 기타 코드 넣어야지 스트로크 타야지 그래서 좀 그런 한계가 있거든요. 네. 사랑으로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저도 6명 중에 5번째 막둥이고요. 여기는 5명 중에서 5번째입니다. 참 철없어 보이죠?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이 만약에 큰아들로 큰딸로 태어났으면 그 집안 망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재능을 주신 참 엄마 아빠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근데 엄마 아빠가 45살이 낫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100살 이상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그만 튼튼하니까 낫는 거예요. 네? 튼튼하니까. 네. 체력은 좀 딸리셨을 텐데 노하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나이 먹고 노하우로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네. 관심이 네. 다방면으로 많아가지고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네. 그 서커스가 동네 들어오잖아요. 네. 제가 거기 개골목 저거 똑같아. 나도 그랬어요. 휘장을 그러지. 개골목 4살 5살 때 네. 거기 들어가서 그때는 네. 유랑극단이었나? 그 유랑극단이지 양장사들. 네. 이렇게 눈썹. 그러지. 그리고 막 그 연상복. 너무 너무 그게 좋았거든요. 네. 거기만 가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네. 그 언니 하나가 그 장구를 막 치는 거예요. 제가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서 장구 치는데 언니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른손에 궁채고 왼손에 열 아니 오른손에 열채 왼손에 궁채 이 열채로 이 목에 땀을 쫙 이렇게 훑어내리는데 어린 나이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난 장구를 치고 싶다 그러는데 또 집에서는 공포만 하는 학문만 닦으래요. 왜 학문만 닦으라고 그래요? 나 잘 닦고 있는데 공부를 2등을 해가지고 가는데도 학문을 더 닦으래요. 그러면 학문을 닦으다 인생 그냥 조졌고만 조졌어. 즐겁게 해주려고 제가 네. 이렇게 끼는 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아버지가 그 장구를 잘 치셨대요. 아버지가 그 창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막 그 네. 흥부가 막 화초장, 화초장 막 이런 거 듣고 자랐고 그다음에 장화홍련전 뭐 이런 거 그 별주부전 그러죠 그러죠 그런 거 들었거든요. 네. 아버지가 계속 네. 들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끼를 제가 못한 거예요. 왜? 한 번만 닦으라고 하니까 집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우리 그 박미옥 회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회장님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스피치 지도사를 배워서 제가 이제 원래는 그쪽으로 한번 나가보라고 했는데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강의 특강을 한번 하는데 제가 막 여기 마음속에서 저거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게 참 원장님 이 말 하려고 그랬어. 뭔데요? 원장님 제가 요즘에 꽂힌 게 있어. 뭔데? 사주병리야. 왜? 근데 뭐 나보면 뭐가 나와요? 네 관상을 제가 딱 볼 줄 알거든요. 뭐 한번 얘기해봐요. 원장님 나쁜 거면 아예 허지를 말고 아니 진짜요. 네. 투자로 살게 생겼어요. 노래는 합시다. 돈 많이 있으면. 아 그렇죠. 그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오래 살시게 생겼어. 그게 왼수 같은 소리입니다. 네, 숨만 쉬고 있어. 네. 그게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오래 산다는 소리는 오지기들 했어. 너 제발 돈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주체 못한다는 소리는 죽어다녀. 참말로 미쳐버리겠네. 자, 우리 정수인 선생, 샤방샤방 최연아 선생 오셨네요. 우리 저 임영애 선생 신나 신나 우리 선녀딸 같이 보면서 날라날라 춤추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최혜성 우리 누나 너무 감사한 사방사방. 그 다음에 한태남 씨? 최연아 가수님 화이팅. 또 한태남 씨는 누구예요 또? 한태남? 응, 그분이 네. 또 누구예요? 네, 저희 왕진 팬, 형광 팬입니다. 형광 팬? 어쨌든 여기 나올 때는 그냥 사방팔방 다 얘기를 하고 나왔구만. 그럼요. 제가 네. 그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네, 그 임영애 선생님이랑 같이 선생님 다 네.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우리가 이번에 아침마당 나간 것이 사람들한테 많이 홍보가 네. 됐더라고. 노래 잘하시다고. 근데 이제 그 아침마당 나갈 때 손잡은 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13년 만에 다 잡았거든. 그리고 이제 그때 딱 그때 잡고 그 이후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어 지금. 13년 만에요? 네, 13년 만에. 그래도 다행이시네. 왜냐면은요. 네. 그 나이 되면은요. 네. 아시잖아요. 네. 서로 부둥켜고 자다가 천장 쳐다보고 자다가 뒤돌아서 자다가 자 어느 방에서 자는지도 모르잖아요. 자 여러분도 네, 박수 하시는 분들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거 참 걱정이 태산이 걷구만. 문기련 선생 화이팅. 우리 이명의 우리 추억의 밥송 좋아요. 야
이번에는 헬로 헬로 미스터 몽키 뭐 니가 너 이거 참말로 이거 이게 이거를 다시 가르쳐줘야 돼. 다시 네 이거를 이렇게 헬로 헬로 예, 예. 미스터 헬로 헬로 미스터 이거 아니에요? 네. 어. 이게 이거를 원장님 그 허리를 잘 튕겨야 예. 돼.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예. 아, 원래 아 나 보게 저희가 허리 프로트롤을 하거든요. 아니 원래 오빠들은 어. 춤을 박력 있게 언니들은 섹시하게 이렇게 추는 춤이거든요. 제가 아니 뭐 너무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면요 그렇게 네. 해야지요. 네. 자 그러면 채영이요. 자자자 헬로 헬로 미스터 오케이 이러세요 이제 나는 에너지 닿을 때까지 하세요. 끝날 때까지 이제 그때 막 그 디스코텍이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스코텍에 가면은 맨 나갔던 노래가 있는데. 아, 징그럽게 나갔어, 이번에. 그 다음에, 아, 우리 문교 강원장님 오리지널 몽키 좀, 오리지널 몽키 좀 보여달라고? 너도 미쳤다, 미쳤어. 아이고, 지금도 숨차 죽었구만. 아이고,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참 게, 그 팝송을 부르다 보면 특히나 이제 옛날에 추억 속으로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옛날에는 다 그 한글로 이렇게 예, 영어보다도 이제 위에다가 한글로 막 써붙여가지고 또 이제
또 팝송계라 이게 한 곡 한두 곡 정도는 알아야 또 이렇게 남자 같으면 걸고 쉬는데도 좋고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 한승기의 연인만 부르면 돼요. 한승기 지금은 그 노래 부르면 돼? 허허 나 미치건. 근데 내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한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 지금 19명까지 왔는데 이러면 20명이 안 넘어가네. 20명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양반은 절대 나가지 말고 20명 한번 넘겨봅시다. 예? 그러니까 지금 19명에서 이게 계속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막 19명, 18명 계속 지금 오늘은요 시작 14명부터 출발했어요.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개고생이요. 제가 이게 아니 내가 이걸 내 생방송 하면서 느낀 건데 어? 20명 넘었네. 야 드디어 우리 방송이 최고가 28명 들어왔거든요. 오늘 그 기록 깹시다 한번. 예? 28. 또 나갔네. 누구요? 예, 나가지 마셔요. 그리고 저돌 못해. 그리고 저 최 선생님 말대로 나가봤자 개고생 많으니까 절대 들어왔다 한번 들어왔다고 나가지 마라. 그리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뺐다 먹었다 뺐다 먹었다 하면 그것도 못 쓰는 것이요. 땅값만 올라가요. 그렇지. 땅값만 올라가고 남 괴롭히는 일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들은 거 얼마 시간 안 넘어서 끝날 때까지 그냥 틀어놓기. 오! 21명! 틀어놓기만 해요. 그리고 어머니 더 쉬어요. 알겠죠? 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최 선생님 만난 지가 이제 벌써 그래도 7~8년 넘어가잖아요. 원장님 그거밖에 안 된 지 아세요? 더 됐어요. 더 됐어요? 네. 그럼 7~8년 넘었어요? 그럼요. 9년 되시요. 아 진짜? 네. 아니 나는 근데 6월달 지나면요. 네. 10년 돼가요. 아, 아 그렇게 세월이 갔어요? 네. 그렇게 빨리. 이야 진짜. 눈,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눈 네. 깜짝할 새. 눈 깜짝. 진짜 이게 아니 깜짝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저 별놈도 다 있더만 벗겨진 놈, 응? 그리고 어떤 놈 아예 그냥 아예 깎아버린 놈, 응? 어떤 놈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염색 안 하니까 어디 할아버지가 온 줄 알았어. 이게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 만나면 또 옛날하고 똑같아요. 말투나 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 뭐 먹뭐예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참 게 친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네. 때 친구는 무슨 잘못을 해도 다 상상하고 네. 용서 같아. 네. 또 그놈들이 또 알고 보면은 그놈들이 꼭 어떤 때는 그냥 이 너무 속을 많이 하니까 속을 뒤집어 놓을 때도 많아. 솔직히 안 그래요? 나는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회장을 지금 한 지가 한 15년 됐나비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 야 너네 자식 회장 좀 그만 좀 내려놔라. 근데 내려놓고 말 것이 없어. 내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드려요. 20명 계속 넘기는데 우리 다 함께 차차차 으쌰으쌰. 아 우리 이명애님 독방에서 같이 들고 고고 주던 때가 생각이 나. 자 우리 이영수님 신경 쓰여 봅시다. 오케이. 자 이제 아직도 4명 6명이 더 들으면 이 신곡 세우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직접 네. 여기 와서 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네.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 스트리밍 라이브는 안 봤거든요, 사실. 그래요? 네, 이렇게 녹화된 거. 아, 이런 거 안 봤어요? 이거 네, 오늘 스트리밍, 처음 보는 거예요? 네, 스트리밍. 이렇게 들어와서 네. 댓글을 같이 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제가 다 이렇게 나는 솔직히 봤거든요. 이제 내가 일부러 왜 댓글을 안 하냐면은 댓글을 하면은 이제 이게 이상해지더라고. 아직은 나도 늙어가지고 댓글을 함부로 못 한 게 혹시라도 내가 댓글 못 온다고 욕하지 마시고 원장님 세탁소 네. 앞에서 바지 주름 잡지 마세요. 자기들끼리 잘 놓으셔. 우리 문결은 선생님 봐봐 학창시절 미팅 한번 못 해봤어요. 지금은 예비고사 보고 크리스마스 날 다 했잖아. 크리스마스 이게 예비고사 끝나가지고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나 같이 항문만 닦은 사람도 했는데 여기 곧분이 납시오. 전고생하고 같이 전고생하고 전고생하고 그래 짝짝 만났어 그때? 아니요 저기 정말 잘못된 만남. 왜냐면 저는 저 친구가 마음에 들었는데
다른 친구가 그 모임을 주선을 해가지고 땡 잠만 그놈이 체크가 버렸구만. 마음에 든대요. 저는 다른 친구한테 마음이 있는데 이루어지질 않았죠. 에라이. 아 그거는 욕심을 부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그 첫 미팅도 아니었을 건데. 첫 미팅이죠. 외국사. 외국사 끝나고 첫 미팅을 그때 했어. 야 이 양반도 무지하게 순진하게 살았네. 근데 그게 집에서 했어요. 그 친구 10명 중에 우리 친구 10명 중에 집에서 부모님 허락하에. 그 부모님 허락하에 집에서? 네, 그 부모님들이 굉장히 개방적이셨어요. 아~ 너무 좋았어. 그렇구나. 저는 이제 애비구사 끝나고 이 그 뭐냐면은 저기 뭐죠? 그 옛날에 학사 주점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학사 주점 가가지고 목구멍만 꺾어. 근데 그 저 동동주 그때 엄청 유명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동동주 먹고 진짜 아유 나 지금 생각해도 그냥 저기 남문 저는 익산이었어요. 그때. 익산에서 난 지금도 그냥 아이고 진짜 이게 동동주 생각하면 지금도 차다가도 벌떡이 나요. 아이고 그때 너무 당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22명인데 우리가 노래를 버틴 노래 우리 최선생님 한번 하면 28명 채우겠네. 뭔 노래 하시겠습니까? 좀 조용한 노래 한 곡. 그럼 한 곡이야죠. 그럼 이제 시끌벅적 했으니까 네. 분위기 좀 다운 시켜놔야지. 제가 오늘은 3개국어를 3개국어 이번엔 뭔 노래예요? 네. 아, 한국어로 했죠. 영어로 했죠. 그렇죠. 예. 이번에는 중국어로. 중국어? 네. 이게 뭔 난리야 또. 오늘 아주 그냥 색다르게 한번 차이나. 오케이. 차이나. 오, 이번에 또 중국어. 천밀밀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천밀밀 아니고, 그, 등려군이 부르긴 한데, 월량 대표 아적심이라고. 아, 그게 뜻이 뭐예요? 그, 월량, 월이 달을 말해요. 그래서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해줘. 아, 달빛이 내 마음을 대신 표현해준다. 그 뜻 아니야? 왔다 똥싸 중국 중국어 왔다 똥싸 였다 똥싸 아저 중국어 와중에 이런 거 있잖아 시팔로마 근데 그게 나 처음에는 나 진짜 중국 친구가 이거는데 너 왜 그냐 그때 나 그거 이제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막 그게 시팔로마 그게 참 자 근데 왔다 똥싸 똥꾸냐 했다 똥싸지 왔다 똥싸야 자 그러면 자 넘어갑니다 갑니다. 我已经没钱，我明白。
지겨가 좀 별은 내가 쓰면 그 말이나 또 그거 비슷하네, 그죠? 네. 자, 근데 참 사람의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딱 하나 이걸로만 지금 주둥박 하나만 덜렁 먹고 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저도 이제 나름대로 참 책도 많이 읽고 많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이제 수많은 재능을 내 자수로 갖고 키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근데 우리 가영 그 이제 조현성 TV 우리 가서 조현성 TV 이제 들으셨네.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아이고 참 일찍도 들으셨네. 그리고 저도 가끔 이제 들어가는데 저도 오래 못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조현성 TV 가수 조현성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웅기련님께 원래 내 남자니까 그 아들 결혼 때 불렀어? 네. 허허 이거 제가 네. 우리 아들이 네. 제가 부른다고 하니까 네. 이때요. 이때 아 사람 이때야? 가수가 이때요. 제가 끝까지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아들하고 엄마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네, 저희 식구들이 다 제가 가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도 너무했네. 네, 끝까지 우겨가지고 제가 했는데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가사를 바꿨어요. 그 가사를? 네,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며느리 마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불러줬죠. 근데 이 노래가 저 교회에서 불러도 돼요. 제가 교회에서 한번 불러봤어요. 어떻게 부르냐면은 나도 모르게 사랑했나봐 주님을 주님만 그런 식으로 네, 또 당신을 무조건 주님으로 그걸로 또 이게 너무 먹혀요. 당신은 내 남자니까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또 그렇구나. 어떻게 다 되더라고. 자 근데 제가 이 그 아까 누굽니까 우리 그 저기 너를 아까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 아까 너를 누가 신청했더라 아까 가만 있어봐 너를 누가 신청했더라 그래서 지금 아까 너를 누가 신청했는데 우리가 뭐 밤샐 수도 없는 거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덕행님, 뭐 지감독님, 그 다음에 우리 임영희 씨가 누구예요? 근데 대체 이 양반은 누군데 끝까지 쳐다보고 앉았어. 대체 누구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려야죠. 하여간 여기 있는 양반인가? 여기 써 있는 양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참 내가 참 우리 각시지만 미안해 죽겠어. 왜 그러냐면 참 이제 코로나니까 정말 나도 이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힘들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참 제가 돈도 팍팍 못 벗겨주고 또 우리 내 손자딸 우리 윤서를 예? 내가 한번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최혜성 혜성이 누나 영숙이 누나 그 다음에 웅기련 그 다음에 우리 지감독님 그 다음에 한태성 씨, 그 다음에 민니님, 송희 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곱분이님, 고맙소님, 또 그냥 우리 뭡니까, 예, 다 함께 차차차님, 지감독님 곰미라님, 예, 너무너무 오늘 감사드리고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진짜 너무나 좋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 곡으로 이종룡의 너를 마지막으로 오늘 이 노래를, 이 무대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자, 너 그쪽 맞춰놓으셨어요, 또? 제가 맞췄는데, 네. 이 노래는 네. 원장님이 부르셔요. 그래요? 네. 환장하겠네, 나 이제 죽었네. 마지막, 라스트. 자. 에이! 자, 여러분도 같이 주면서.
최연아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우리 문기련 선생님과 함께 또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금요일 밤에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 누구 것도 아닌 모두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나고 재밌고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강민영 원장님, 민영의 선생님 강민영 TV,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원장님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그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제가 시간이 진짜 많이 됐네요. 이렇게 간지 모르고 너무 재밌어서 정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정말 최고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저도 많이 앞으로 홍보대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정말 희망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고의 유튜브 방송이 될 것을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마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모든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다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들어보시고, 자 다같이 인생하면 여러분은 즐거움으로 마무리 시작했습니다. 인생 즐거워!